자, 또 한번 킥을 준비하는 박지우. 자, 왼쪽 측면 낮은 크로스. 오! 드디어 터집니다. 첫 골 주인공 화성 FC 조동근. 네, 지금 화성이 박재환 선수까지 공격진에 가담을 시키면서 네. 굉장히 많은 숫자를 공격에 배치를 했거든요. 전방으로 길게. 자,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그래서 김희성입니다. 선취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김희성이 뒷발로 센스 있게 돌려놓으면서 결국 울산시민축구단의 골문을 제쳐버리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자, 원터치로 최용호. 다시 한번 곽성찬입니다. 네.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자, 끌고 올라오는데요. 곽성찬. 곽성찬 오른쪽 이강욱. 이강욱. 이강욱 크로스. 그래서 김희성입니다. 선취골 부산교통공사. 이강욱의 크로스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김포FC. 돌면서 짧게. 자, 중앙에서 오른쪽.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어, 좋아요. 자, 박선적 슈팅 골. 선취골 김포FC 스코어 1대0. 아,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좀 수세에 몰려있던 김포였거든요. 하지만 목포 선수들 전방에서의 압박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굉장히 백승우 선수를 보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네. 아, 백승우 선수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헤딩 경합에서 좋아요. 이겨냈던 FC 목포 아크 정면. 패스 연결됐어요. 슈팅 골! 동점골! FC 목포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동욱. 아, 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장한영 선수가 앞쪽에서 끝까지 볼을 잘 지켜주면서 백힐로 들어오고 있던 김동욱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해줬거든요. 김동욱 선수 지난 시즌에도 10골을 터트린 득점 감각을 충분히 가진 선수인 만큼 이번에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주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안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아, 네, 나왔어요. 뒷공간 박스 안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혜수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김천 밀어줬어요. 중앙에서 루안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어요. 아, 네, 나왔어요. 뒷공간 박스 안쪽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뒤쪽. 아, 여기서 있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김혜수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1대0. 아, 김창대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 초반부터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공략을 계속했던 쪽으로 봤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텝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안쪽. 네, 크로스 슛!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김혜수 축구단 오른쪽으로 루안 쪽을 봤습니다. 루안. 루안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루안 스텝 오버 화려합니다. 박스 안쪽. 네, 크로스 슛!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김혜숙 축구단.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공이 지금 뒤에서 돌고 있는데 이때 끊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훈 크로스 안쪽 슛! 골!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경주화수 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위험한 찬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더 집중해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황지훈 크로스 안쪽 슛! 골!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경주화수 축구단 조진의 득점. 스코어는 2대1. 지금 흐름이 지금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한 수원이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 패스 패스. 루안 루카스를 봤습니다. 박스 왔죠. 루카스 슛! 골! 이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아, 루카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아, 이 공이 지금 흐름이 지금 전반과는 반대로 경주한 수원이 굉장히 여유로운 흐름. 어, 네, 패스 패스. 루안 루카스를 받습니다. 박스 왔죠. 루카스 쭉. 아, 아, 이 공이 네. 들어왔습니다. 아, 루카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아, 이 공이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안쪽 슛! 골! 들어갑니다. 킥을 차요. 짧게 밀어줬고요.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어요. 박스 안쪽 슛! 골! 들어갑니다. 최우배. 어, 지금 굉장히 좋은. 역시 용병술이 통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윤성효 감독의 용병술이 통했다 이렇게 루카스 선수의 골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도 이 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오, 지금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진 선수고요. 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클리어링을 했던 한승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을 했는데 오늘 네. 경기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청주FC의 중원 밸런스를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뺏어냈고요. 자, 태클로 공 가져왔습니다. 자, 파주 왼쪽으로 공격 펼쳐나갑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에서 가는데요. 맞았습니다. 네. 덤프 크로스! 자, 안쪽 날카로워! 자, 마무리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슈팅! 골! 파주가 선취골을 전반 2분 만에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지용 선수의 선제골인데, 아, 순간적으로 이 청주FC의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아, 이 공을 청주FC 골키퍼 서동현이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이지홍이 깔끔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첫 골 장면인데요. 자, 네.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뒤쪽에서 이지용이 가로채면서 골을 터뜨렸어요. 네, 이 크로스가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왼쪽 측면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청주입니다. 자, 최정환이 잘 열어줬어요. 패스 타이밍 좋았고요. 앞쪽 전지 패스. 자, 잘 찔러줬습니다. 자, 이동현이 오른쪽 측면 돌파해 크로스 올라왔어요. 헬라! 강영중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재승이 결국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또 강영중이 끝까지 집념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골 장면에 있어서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 자,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동현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 네. 자, 완벽하게 돌려놨어요. 자, 이재승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과감하게 올린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강영종 선수였죠. 아, 굉장히 골키퍼가 나오면서 시야를 조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왼쪽 반대편. 후반전 시작하고 한 15분여가 지나고 있는데 조금씩 청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청주 FC가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12번째 플레이어 바람입니다. 네. 청주 FC의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김지우 캐스터 말씀대로 자, 이재승 선수와 역시 한승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각도나 위치상 두 선수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재승이네요. 자, 이재승! 자, 슈팅! 이풍범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청주FC가 2대1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이풍범이 끝까지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 짓는 모습. 아, 청주가 앞서갑니다. 자, 이풍범 선수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골문으로 섀도를 해줬고요. 네. 튀어나온 볼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재승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청주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도권을 가졌거든요. 지금이죠. 아, 네. 네, 이 풍범 선수였어요. 여기서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냐라고 네. 항의를 한 건데 자, 조금씩 점유율을 갖고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이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 선수가 빌드업에 굉장히 잘 참여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광내승.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딩! 골! 다시 한번 동점! 이제 2대2 스코어 리셋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정호영이 본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고 아,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자, 지금도 이 정호영 선수가 안쪽에서부터 러닝 점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골키퍼의 오른쪽을 겨냥했던 헤더가 아.